만나서 네트워킹하고 관계를 또 계속 이어나가야 돼.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만의 그런 좀 뭔가 숙련된 노하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꼭 계실 것 같더라고요. 진짜 많이 궁금했었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. 네트워킹이란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네트워킹이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저랑 에너지가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필요한 분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. 진짜 일하다 보면은 나랑 케미는 진짜 안 맞아. 그때 이제 저는 스타트업 대표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업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래서 대표님들 보면은 물론 영업을 직접으로 뛰시지는 않더라도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다른 대표님들을 이제 막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이제 그 관계를 또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만의 그런 좀 뭔가 숙련된 노하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꼭 계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궁금했었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. 네트워킹이란 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. 수진 대표님은 우리 네트워킹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? 업계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자산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? 두 분은 그래서 그런 좀 네트워킹을 많이는 하고 계신가요? 저는 일단 지금 존버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막 많이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짬이 될 때 이제 막 너무 급한 일이 없을 때는 이제 가끔씩 이제 나가기도 하고 저는 사실 업계 분들도 업계 분들이지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들 뭐 그리고 또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관계를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또 그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네, 또 질문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우리 수진 대표는 많이 하세요? 네, 저는 사실 영업이 많이 필요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오랜 기간 만나면 친분을 쌓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네트워킹을 단순히 이렇게 협력을 위한 만남이라기보다는 관계인 거죠. 그래서 저한테 네트워킹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좀 형태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커리어를 계속했고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일에 관련된 그 굉장히 협력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그 관련 분야에서 만나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하고 연관되니까 그분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명확하고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. 예, 일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.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 내 삶에서 이게 일이 되든 내 삶이 되든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찐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막 처음부터 일부러 막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특히 뭐 이제 학연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동기들 뭐 동창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일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 중에 나의 삶의 네트워크로 이제 전환이 되시는 분들도 이제 꽤 있는 거죠. 그래서 저의 그 네트워킹의 기준은 일단 친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제 기준 중에 하나가 1년에 3번은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을 만났을 때 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 뱀파이어. 예. 그러니까 만나서 정말 내가 기운을 다 뺏기는 분이 계세요. 예.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진짜 한번 만나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. 예, 그게 아니라 진짜 에너지 버스 같이 그 버스에 올라가면 막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만나면은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받고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끝까지 이렇게 잘 구축을 해가는 거죠.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본다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삶의 네트워크로 진짜 이게 친하게
잘 이 가져갈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, 이거는 근데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의 케미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런 케미가 맞아서 삶의 네트워크로 가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 마음에 이렇게 있다면 뭐 1년에 정말 3번은 만나야 되는 거고 뭐 365일에 3번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진짜 그 네트워크는 다른 게 없고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케미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길게는 관계를 구축하지만 이 서로 케미라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 기운들을 서로 주고 받고 나누고 하는 그런 만남들을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는 본인의 우선순위와 그 노력이 이제 굉장히 그 따라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네트워킹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일하면서 내가 꼭 필요한 네트워크도 그래서 뭐 이렇게 꼭 막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삶의 나의 네트워크로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쭉 그 같이 이렇게 관계를 구축해 오신 분들이 또 내가 일을 할 때 또 일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도 되고 약간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표니까 지금 뭐 일에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텐데 그런 네트워크들 중에서 내가 삶의 네트워크로 가져가실 분들이 진짜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좀 그러면은 그분들과의 이런 케미라는 측면에서 내가 뭐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진짜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실행을 해나가는 거죠.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1년에 3번 이상 만나는 그런 저의 그 삶의 네트워크가 이제 있는 거죠. 꽤.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그런 분들을 다른 그룹인 거죠. 이렇게 만나서 꼭 다시 나누고 이게 뭐 꼭 비싼 음식점 가서 뭐 비싼 음식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 삶의 여러 측면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긴 관계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구축을 해 가고 그렇게 나누어 가는 뭐 그런 측면이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계산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지만 삶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결국은 뭐 진정성 이게 이제 케미니까요 서로의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굉장히 진실한 그런 진정성 같은 게 바탕이 되면은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노력은 꼭 해야 되는 거죠. 예, 1년에 3번은 만나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그런 케미도 쌓이고 관계도 쌓여서 결국 이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. 정말 너무 도움되는 조언을 들은 것 같고요. 저는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사람이 되게 다양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저랑 에너지가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근데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필요한 분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내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관계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사람과는 이제는 네트워킹을 끊어야 된다 그런 시기들도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. 이 포카페이스라는 거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진짜 일하다 보면은 나랑 케미는 진짜 안 맞아. 그리고 이분하고 얘기하면 기운 막 다 그 빨려 들어가요. 예,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뭐 뭘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일적으로는 계속 엮여 있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막 구문을 막 걸죠. 예. 그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그냥 스타일로 저분은 저런 사람 저런 분이구나. 그분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. 저분은 그냥 저런 분이니까 아 근데 뭐 일은 해야 되니까 아 저분은 저런 분이니까 그냥 가는 거죠. 그래서 계속 그런 주문을 걸으면 아 저분은 저런 분이니까
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기운 빨리고 이럴 필요 없다. 뭐 이걸 스스로 주문을 계속 거는 거죠. 저는 제가 같이 만났을 때 제 기운을 정말 쪽쪽 다 이렇게 빼가시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게 모든 대화가 나 중심인 분들이 있으세요. 그게 뭐냐면 뭘 얘기를 해도 특히 이제 일에 관련된 건데 따옴표에 내가 이거 했다. 내가 저것도 했다. 그다음 내가 저것도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거하고 이제 함께라는 우리 중심적인 거는 일하는 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표현이고 단어인 거예요. 근데 그게 뭐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꾸 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분하고 일하면서 아 진짜 뭐 이거 내가 이게 뭐 좀 약간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? 뭐 아 이분이 내가 너무 열심히 해도 이게 나중에 뭐 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? 뭐 또 뭐 책임은 또 나한테 주고 본인은 막 공만 가져가는 게 아닐까? 막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가능하면 내가 그런 나의 호불호에 대한 좀 판단,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진짜 저분은 그냥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,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냥 일은 일대로 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결코 제 삶의 네트워킹은 안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매니지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결단력 이렇게 딱 끊으실 때는 또 딱 끊으시는 걸까요?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끝나면 다시 볼 일이 없는 거죠. 예. 근데 진짜 드물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정말. 예. 제가 또 제일 제 기운이 엄청 막 빠지고 힘든 그런 또 네트워킹이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. 그런데 그게 무슨 부하면은 막 야단도 치고 뭐 동기부여도 하면서 끌고 가는데 동료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같은 위치나 아니면 정말 또 윗분이 뭐 살짝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. 있는 그대로를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. 예,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저의 그런 정서적인 이런 교류들을 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그런 연습을 좀 자꾸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특정적인 일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그 네트워크에 의한 관계가 계속되지는 않죠. 그래서 네트워킹에 그 종류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저 여전히 내가 일을 하면서 역시 여러 사람하고 접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잖아요. 그러면서 나의 삶의 네트워크로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자기가 가려내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진짜 이렇게 가려지고 내가 정말 아 이런 분들하고는 삶의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하면 그때는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만나고 같이 교류하고 예. 그다음에 인사하고 그 연말연시 인사도 하고 이런 노력을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.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점점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요. 그런데 또 어떤 시기 이렇게 쭉 지금 가면은 저는 지금부터 저의 네트워크는 새로 만드는 네트워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지금 저의 삶의 단계에서 보면 좀 지금까지 쌓아왔던 네트워크를 계속 가져가거나 아니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죠. 네,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과 네트워킹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삶의 네트워크까지 들어오신 분들이실 텐데 그 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대표님이 뭔가 그분들에게 만나게 되면은 뭔가 해주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인사이트를 항상 주신다든지 뭐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신다든지 뭐 혹시 그런 비법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요.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원래 네트워킹은 이게 뮤추얼한 거죠. 서로 상호 뭔가 호혜가 있어야 그런 특히 이제 일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것 아, 내가 너한테 필요한 도움이 뭐지? 네가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게 뭐지? 이런 거를 서로 파악하고 교류하는 게 이제 네트워킹이잖아요. 근데 저는 삶의 네트워크는
실제로 그분들이 나한테 뭔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일적으로 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그 정서적인 약간 그런 확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럴 적에 진짜 만나서 나의 그런 정서적인 어떤 이런 확인도 받고 긍정적인 미진 너는 굉장히 진짜 잘하고 있어. 아 진짜 염려하지 않아도 돼. 예, 저는 진짜 그런 멘토분들이 한 네 분 정도 외국 분들도 계시거든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약간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정서적인 어퍼메이션이라고 그죠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 거고요.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는 뭘 주느냐.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드리는 건 없지만 저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저하고의 그런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도 저한테 다시 용기를 얻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서로 알아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네트워크의 바닥, 그 근간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게 사실 일로 엮인 네트워크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삶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삶의 비전이나 내 삶의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매번 그 진짜 분홍빛으로만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런 나의 삶의 그런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나의 삶에서 진짜 어느 모로든 내게 정말 힘이 되고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런 분들한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해도 있어요. 우리가 뭐 요즘은 이제 화상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막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도 정말 바로 어제 헤어진 것과 같은 그런 그 굉장한 친밀감과 그런 정서적인 유대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공통적인 토픽이 없을 것 같은데 삶에 대한 궤적, 나의 삶의 궤적,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그냥 이렇게 쭉 팔로우업 하면서 그냥 뭐 언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도 이게 다 그냥 캐칭업이 되는 약간 그런 삶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.